꽤꽤 병아리 뼈뼈 강아지 멍멍 오늘 내가 극한 직업, 극한 알바, 유치원 선생님으로 하루 살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제일 힘들다는 현장 실습을 나가보겠습니다. 꼬리 꽤꽤 병아리 뼈뼈 강아지 멍멍 꼬리 꽤꽤 병아리 뼈뼈 강아지 멍멍 야이 동지야 내 까져내나 안돼 내 까져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된댈지 조용히 자산 유적지 왔어요. 자산이 뭐예요? 정약용 선생님의 별명 같은 거야. 정약용 선생님은 또 누구예요? 실학자인데 몽민심서, 경세유표 그리고 이 책들을 다 쓰신 분이야. 근데 선생님 실학이 뭐예요? 따라오세요. 선생님 몰라. 그런데? 선생님 유네스코가 뭐예요? 유네스코는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지정하는 거야. 선생님 모르는 것 같아. 다산문학가. 조용히 해. 부인씨가 이렇게 가지고 시간을 가려고 명세리는 바보제로 가봐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이 뭐예요? 수원에다 화성을 지었겠지. 아. 안돼 이런 전시된 물건은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거중기라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기계예요. 거중기란데?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10년 만에 걸릴 거를 2년 5개월 만에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야! 좀 조용히 해! 선생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용히. 이게 끈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위에 돌을 해서 이게 힘이 딱 줘가지고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있는 뭐 바위를 쭉 들어 올린다는 그 거중기? 그 거중기예요. 똑똑하네. 가르칠 필요가 없네. 어디서 배웠어? 별림발에서 배웠습니다. 이 돌멩이 대신에 선생님이 누워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들리는 거야. 진짜? 그럼. 요. 이게 수원성인데 수원성 쌓을 때 소가 돌을 옮기고 거중기하고 농로로 무거운 돌을 들었어요.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들이에요. 아니 글을 어떻게 읽는지 진짜 잘 썼죠 글을. 와 한자를 진짜 잘 썼네. 진짜 잘 썼다. 선생님 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굉장히 화장실 안 갈래? 빨리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빨리 일어나 가자. 배고파요. 아 그래 알겠다. 그럼 이거 다 보고 나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얘들아 기념사진 찍자. 일로 와. 자 이쪽에 서세요. 여기 딱 서 있어. 밥좀더사야밥좀더사야 이거 찍고 나면 줄게. 자 하나 둘 셋 V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착착. 선생님 우리 단체 사진 찍었는데 왜 유치원생이 우리 둘이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 때 출산율이 낮아서 그래. 그게 뭐예요? 따라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따라와. 그게 뭐야?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저기는 유적지. 무슨 유적지? 다산 유적지.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 살았던 곳이야. 생가, 여유당. 우와, 수다. 가짜다. 우와, 또 다른데. 오리, 깨, 병아리, 내 뼈. 이걸 알래.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는 어쨌다. 여기 올라가면 쌤 보고 다시 시작.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 공룡 공룡이 그렇게 오는구나. 오 예쁘잖아. 이거 어릴 때 우리 시골 사랑방하고 똑같네. 선생님 여기는 묘입니까? 묘예요. 이리 와. 이게 어디 조그만 게 유치원 선생님 하기 힘들지. 이리 와.
아유, 지금 묘지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대다. 할머니는 힘들어서 밑에 잠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좋네 여기. 그러게. 내가 아는 글자다. 이게 현정수가 있듯이. 선생님 여기에는 뭐예요? 자상 영정이 있는 사당. 사당이네. 선생님 발이 아파요. 일로 나. 선생님 옆이야. 화장실 또 갔다 와야 돼. 우유 없어. 이거 먹어. 나 먹을래. 너 먹어. 아니 먹어. 안돼. 지금 이거 안 먹으면 나중에 밥 안 먹는다. 밥 안 준다. 나 밥 안 먹어도 안 먹을래. 아니야, 빨리 먹어. 안 먹을래. 안돼. 안 먹어. 싫어. 아니 이거 딱 해요. 딱한번 잡아라. 아, 할 줄 알았지. 싫어. 자산 정여교 선생님께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지으셨고 거중기를 발명하셔서 수원화성을 단기에 건설하셨고 후국 강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로와. 아니야. 어디서 항살이 뭐가 아니야? 왜 남기가 이래? 어디 항살이? 어디 항살이? 일로와. 지금부터 거중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 괜찮다. 돌을 왜 붙이는 거는 내가 못하겠으니까 별림반 변종호 좀 해줘. 네 선생님. 이제 완성했어요. 로프만 걸면 됩니다. 로프 세 줄이에요. 고래가 올라갑니다. 돌. 자, 세워보겠습니다. 자, 세웁니다. 드디어 거중기 완성!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8kg 쉽게 들리네. 그죠? 자 이제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빰부르빰빰빰빰. 자 이제 내가 다리를 듭니다. 이제 손을 딱 뗍니다. 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여기 와 올라가지네. 쉽게. 와 쉽게. 이거 힘 많이 들어요. 아니 많이 안 들지. 손가락 한 개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와, 정말이야. 이게 드디어, 이게 거중기 도르래의 이능력, 원리다. 와, 이제 내려보세요, 그러면. 내려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 시작! 몇 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사람이면 16배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16배까지? 지금 손가락 한 개를 누르고 있잖아. 와, 너무 신기하다. 팔 들어보세요. 나 힘 안 들어. 힘 안 들어요. 와, 신기하네. 도로레 실험 드디어 성공! 성공! 인정합니다. 인정! 오늘 하루를 유치원쌤으로 살아봤는데 유치원쌤으로 사는 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유치원쌤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유치원생도 힘들었다 그죠? 참새 빽빽 꼬리 깨깨 이게 무슨 짓이야?